우리 아이가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도 유선 종양이 생겼어요 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중성화 수술을 조금 늦은 시기에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악성 종양이 나온 경우에는 유선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수술한 이후에도 림프절이나 폐전이 등 다른 부분에 또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이 고양이병원, 조이 강아지병원 이영선 수의사입니다. 저는 오늘 반려동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 중 하나인 유선 종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선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배에 혹이 났어요 라고 내원하셨는데 알고 보니 유선 종양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선 종양의 경우 노령 동물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평균 발생 연령은 강아지는 10살에서 11살, 고양이는 8살에서 12살입니다. 종양은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됩니다. 악성 종양인 경우 사람의 유방암에 해당합니다. 강아지의 경우 총 5쌍의 유선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선이 발달한 암컷에서 주로 유선 종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선은 겨드랑이부터 사타구니까지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복부 전체가 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을 만져봤을 때 약간 단단하고 좁쌀 같은 덩어리가 만져질 때 유선 종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견된 덩어리가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면 유선 종양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5쌍이 아니라 4쌍의 유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고양이에 비해 발생률은 높지만 강아지에서는 양성과 악성의 비율이 반반 정도 됩니다. 하지만 고양이에서는 발생률 자체는 적지만 80% 이상의 아이들이 악성이기 때문에 예후가 매우 안 좋은 편입니다. 유선 종양이 생기는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호르몬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중성화를 했는지 여부가 유선 종양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아이가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도 유선 종양이 생겼어요 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중성화 수술을 조금 늦은 시기에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발정은 6개월에서 10개월령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첫 발정이 발생하기 전 중성화 수술을 한 강아지의 경우 발병률이 0.05%까지 낮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성화 수술 시기는 6개월에서 7개월령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의 경우 수시 발정이 오기 때문에 발정이 오는 시기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6개월 이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면 예방률이 91%까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6에서 12개월령에 할 경우 86%의 예방률을 가지게 됩니다. 중성화 수술의 시기가 늦어지며 발정을 거칠수록 유선 종양의 예방률은 극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양성, 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종양 자체에 미세한 바늘을 찔러서 세포를 보는 새침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새침 검사에서 양성 종양이 더 의심이 된다면 일단 종양을 제거하고 이 종양을 조직 검사 의뢰를 보냅니다. 조직 검사 결과 역시 양성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치료는 종료되게 돼요. 하지만 악성인 경우 추가 수술이나 항암 등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만일 새침 검사에서 악성 종양이 의심된다면 수술에 앞서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CT 검사 결과 전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앞서 양성 종양과 같은 순서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종양에 대해서 수술을 할지 수술 없이 항암 치료를 진행할지 보호자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이가 가장 잘 일어나는 부분은 폐입니다. 폐전이가 이미 발생했다면 수술 여부가 아이의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폐전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생존 기간 자체도 길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수술을 하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늘 수술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가령 종양 사이즈가 너무 크고 이게 터지면서 염증이 되고 있다면 아이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그 종양만을 덜어주는 식의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mm 이하의 단 한 개의 종양인 경우 종양만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종양이 5mm 이상이고 여러 군데 발생한 경우에는 그 종양만을 제거하기보다는 종양을 품고 있는 유선을 포함하여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악성 종양이 의심된다면 그 아래에 있는 근육층까지 일부 함께 제거하게 됩니다.
보호자분이 보시는 외관상에서는 피부를 이런 식으로 제거하게 되고 피부가 당겨져서 이런 형태로 봉합되게 됩니다. 유선은 각각 별개의 조직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1, 2, 3번, 3, 4, 5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에 5mm 이상의 종양이 발생했다면 2번 유선만을 떼는 것이 아니라 전이 확률이 높아지는 1, 2, 3번 유선을 함께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3번 유선에 발생했다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선을 편적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양이 1cm 이상이거나 여러 군데 발생해 있거나 악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유선 전체를 적출하는 편적출이나 전체 적출이 추천됩니다. 전적출이 필요한 경우 편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한 번에 모든 유선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형견이나 배가 굉장히 빵빵한 친구들, 쿠싱과 같은 호르몬 질환을 앓고 있어서 피부가 굉장히 종이처럼 얇아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 번의 방법으로 모두 전적출한다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력이 너무 과하게 걸리기 때문에요. 따라서 편측 적출을 하고 피부가 충분히 회복될 시간을 가진 다음에 2, 3개월 후 나머지 반도 적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번에 전적출이 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이 수술은 통증이 많은 수술에 해당합니다. 수술 후에 수술한 모습을 보호자분께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따라서 진통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시 수술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점적하여 1차적인 통증관리를 해주고요. 전신 진통 수액을 맞거나 진통 패치를 붙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통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똑히 매우 아픈 수술인 건 맞지만 유선 종양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수술 시 보통 유선 종양만 하는 경우보다는 중성화 수술을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권장드립니다. 이미 어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의 예방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대부분 노령 동물이다 보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궁이나 난소에 올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함께 실시합니다. 안타깝게도 악성 종양이 나온 경우에는 유선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수술한 이후에도 림프절이나 폐전이 등 다른 부분에 또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선이 남아있다면 수시로 유선을 만져보시면서 또다시 좁쌀 같은 알갱이가 발생하진 않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전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엑스레이 검사나 전신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양 자체는 극심한 전신 통증을 유발하거나 하진 않지만 이걸로 인해서 전이가 발생했을 때 그 장기에 따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전이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호흡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숨 쉬는 게 거칠거나 운동 시 조금만 걷고 나서도 지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선 종양은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임신 계획이 없다면 1년령 이하에서 반드시 중성화 수술을 하셔서 유선 종양을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영선 수의사였습니다.